사이클론의 운전 조건과 치수가 집중률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원심력 집중 장치 사이클론이에요. 자, 봅시다. 1번. 동일한 유량일 때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집중률이 증가한다. 자, 우리 집중률, 원심력 집중 장치에 집중률은 언제 증가하나요? 자, 원심력. 그러니까 중력, 관성력, 원심력은 이 힘이 증가하면 집중률이 증가해요. 그리고 체류 시간, 항상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은 집중률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떨어뜨려내는 거죠. 원지를 원심력으로 회전시켜서 떨어뜨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뜨려낼 때잘 떨어지는 애, 잘 떨어질수록 집중률이 높아져요. 자, 그럼 원심력이 큰건 뭘까요? 유량 크고 농도, 그 함진가스의 먼지 농도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먼지가 무겁고, 먼지 밀도 크고, 밀도 큰 거, 그 다음에 무거운 거, 그죠? 요런 것들이 잘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 긴거 그러면은 우리 원심력 집중 장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어떻게 회전력으로 탈탈탈 털리고 나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체류 시간이에요. 이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원통의 길이는 길을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집중률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잘 떨어지려면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은 보세요. 탈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 탈수 생각하시면 이렇게 달달달 돌때 튕겨나갈 때 옆으로 튕겨나가잖아요. 이 옆으로 튕겨나가는 거리가 짧을수록 여기 가서 또르르륵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뭐예요? 원통의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원통의 직경은 작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생길수록 훨씬 집중률이 좋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먼지 점성이, 먼지가 아니고 먼지 점성도 작아야 되고 유체의 점성도, 그러니까 가스 점성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조건에 맞게 해서 맞으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점성이 이제 유체, 기체의 가스의 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도가 낮을수록 점성 개수 기체는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온도 낮을수록 역시 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떨어져서 우리 먼지가 가스에서 잘 분리돼서 집중률이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동일한 유량일 때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아니죠. 그죠? 가늘고 길게 생길수록. 그래서 직경은 작을수록 집중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정답 벌써 나왔네요. 1번이에요. 2번 볼까요? 입구 직경이 작을수록. 자, 입구 직경이 작으면 보세요. 면적이 줄어들죠. 우리 Q는 AV죠. 면적 줄어들면은 유속이 증가하면은요. 이 원심력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유입 속도 빨라져서 집중률 증가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압력 손실은 2g분의 V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압력 손실도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자, 3번. 함진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커져서 집중률은 감소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맞죠? 온도가 요거 반대로 생각해서 높아지면 점성 개수 커지니까 집중률은 떨어져요. 그죠?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건 맞아요. 4번 볼게요. 출구 직경이 작을수록 집중률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압력 손실이 증가하고 함진가스 처리 능력이 감소한다. 자, 출구 직경이 작을수록 집중률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나가는 요 출구 직경이 작을수록.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갈 때 속도는 빠르지만 탈탈탈 털리고 나서는 속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탈탈탈 털리고 나서는 이제 출구의 직경이 작을수록 역시 속도가 증가하니까 집중률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속도 증가하면 압력 손실 증가하는 거 맞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번에도 또 44번 사이클론 원심력 집중 장치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 유입속도 4배 증가시키고 유입구의 폭을 3배 증가시켰을 때 라플의 절단익경이 대한 나중에 라플 절단익경의 비는 얼마냐?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우리 라플 방정식이 있죠. 이게 절단익경 방정식이죠.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루트 9 뮤 b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우리 절단익경 공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한개 입경이면은 이게 2가 없는데 절단 입경이면 50%이기 때문에 요게 한개 입경이면 2가 없어요. 절단 입경이면 2가 들어가죠. 그래서 파이, 그다음에 n 회전수, 그다음 뭐죠? v, 그다음에 밀도 빼기 밀도,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라플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따지냐? 유입 속도가 4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유입구 폭이 3배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배, 한 배였는데. 그죠? 지금 얘가 몇 배? 4배. 얘가 3배 증가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자, 그럼 원래의 절단 입경 값은 이거예요. 2파이 n v,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 2, q, 9, u, p. 요거예요. 요거 분해.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4배, 3배 증가했을 때, 그 값의 b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전체를 제가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루트 a분해. 그죠? 루트 a분해. 자, 여기서 지금 4배, 3배 증가하면은, 자, v의 4배. 그죠? b의 3배 증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3의 a랑 똑같아요. 그죠? 얘도 루트 a랑 똑같고. 자, 루트 분의 루트는 우리 루트 한 번에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a분의 4분의 3a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배 증가했죠? b는 비례하기 때문에 3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죠? 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모에 4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되냐? 아, 우리 분모에 있는 애 4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다 4 쓰시면 되고요. 분자에 있는 애 3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3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상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루트 4분의 3만 계산하면 돼요. 그 계산했더니 얼마? 0.866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풀 때는 어떻게 요 공식만 알고, 아, 분모에 4배, 분자에 3배 들어갔네? 어차피 여기는 루트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루트는 씌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짜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죠. 자, 밑에 거는 2 파이 n v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 분의 9 u p. 자, 여기는요. 역시 공식 똑같죠? 2 파이 n v가 지금 얼마 된 거예요? 4 v 됐어요. 나머진 똑같아. 그다음에 폭도 3 b 됐죠? 자, 그럼 우리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분의 루트는 루트 한 번에 씌울 수 있죠. 그래서 루트를 한 번에 씌울게요. 자, 루트 A분의 루트 B는요. 루트 A분의 B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거 우리 약분 해봅시다. 2πn 같아요. V 같아요.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 같아요. 약분 9, U, 약분 B, 약분 남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약분 다 했더니 네, 4분의 루트 4분의 3만 남는 겁니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상쇄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여러분이 숙달하시면은 요것만 딱 봐도 어떻게 아, 얘 분모에 있네? 얘 분자에 있네? 그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